선배님, 가슴. 안녕하세요, 가슴입니다. 네, 아 정말 오랜만에 디스패치로 저희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네, 저희가 아가새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컨텐츠를 또 준비했죠. 네, 어떤 컨텐츠를 준비했죠, 재킨 씨? 네, 바로 저희가 인터뷰 해볼 건데요. 네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네, 이번 앨범 바이는요, 네, 타이틀곡이 Not By The Moon이라는 곡을 가진 앨범이고. 제일 처음에 가만히 서 있는 글로벌하게 나가죠. 저희 한국에는 벚꽃 엔딩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보험 노래가 있습니다. 들어보세요. 말할 수 없는 비밀 OST. 저스틴 비버의 체인지. 좀 통이 한 일자보다 조금 넓은 통. 너무 편하더라고요. 아, 이게 좀 바지 안에서 내가 노릴 수 있는. 저는 귀여운 편이에요. 네? 보셨죠? 저 안에 귀여움을 보신 착한 분들이면 지금 보셨어요. 제품을 바르지 않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머리. 이렇게 머리를 제가 이렇게 넘겨도 좀 헝그러뜨리지 않는 그런 머리. 장소, 바다, 명기, 탱기. 다들 했죠? 와, 대단하네. 저는 이렇게 눈속임을 할 수 있는, 다리 길이 눈속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살짝 꼬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포즈를 좋아합니다. 일주일에 한 번? 뭐 2주일에 한 번 정도. 솔직히 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, 저희의 특별한 인터뷰 어떠셨나요? 네, 갓세븐의 다양한 TMI를 대방출해봤는데요. 네, 여러분들 재밌었어요? 네, 저희도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Yes. 네, 저희 타이틀곡으로 컴백하게 되었는데요. 바로 타이틀곡은 Not By The Moon. 네,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Not By The Moon은 정말 애절하고 안무가 또 파워풀한 곡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. 네, 벌써 따뜻한 봄이 찾아왔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아세요 여러분들, 저희 가스맨과 함께 건강한 활동을 이어나갑시다. 지금까지 가스맨 감사합니다.